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 오늘은 신라시대 군사적 교육적 기능을 가진 화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이 국가적인 집단으로 제정된 건 신라 진흥왕 때라고 하는데요. 당시 화랑은 15세에서 18세의 뛰어난 청년들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 하면은 네가 15세. 야, 네가 15살이니? 너 계란 한 판이야 인마. 30. 나이를 속일라, 나이를 속일라. 그리고 이 뛰어난 무예를 닦기 위해서 매일같이 무술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술 연습이니? 그게 삽질이지? 뭔가. 가지가지 해요, 가지가지. 어? 형, 정신 좀 차려, 형. 그리고 신라시대 그 당시 화랑의 낭도들이 이 무술로 신체를 닦았다면 이렇게 이 유교적, 불교적, 도교적인 책들로 이렇게 학문을 닦았다고 합니다. 학문을 닦아. 아예 발러라, 발러. 하지 말라, 하지. 뭐야, 이거? 야, 화랑도 동남아에서 용병 수입했었니? 가발도 아니고 희한한 놈이야, 이거.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활을 쏘고 있는 이 화랑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활은 서서도 쐈지만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놀라운 실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모가 뛰어나고 이 동료 간의 우애와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동료 간에 서로 만나면은 아주 친하게 싸우고 치고 패고 마 야야 네가 때려놓고 왜 울어 인마. 그 15세가 수염 붙였니?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 창수를 연마가 있는 낭도가 있는데요. 이 낭도는 이 천년 역사의 신라를 이 대단하게 내놔. 저기 이거 가지고 있어요. 조심하여. 절대 정말 약속이에요.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